네, 오늘 아침 말씀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시편 102편의 앞부분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불평거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걸쳐서 불평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3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3절 말씀해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하였다. 빨리 다가오는 그런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아주 슬픔이 그의 마음에 가득해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도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그가 너무나 슬픔 가운데 있어서 육체의 모양까지도 훼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다.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아주 잔인한 그런 대적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슬픔이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눈물 섞인 물을 마셨다. 계속적으로 그의 삶에 이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슬픔이 9절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11절은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슬픔이 많이 있습니다.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는 그런 따라다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 1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읽기를 시작하였는데 큰 위로는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정권은 변하고 나라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보좌에 영원히 계신다.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지나오고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크든 내가 겪는 외로움이 얼마나 큰 것이든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는 shadow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그 shadow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어야 shadow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빛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사이에서는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떠나지 않는다. 시온은 상상적인 단어입니다.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시온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새해 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그 황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지 징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회복이시다. 언제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온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성소에서 하늘을 살펴보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과 영예를 예루살렘에 선포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두드러진 이름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저 배너가 없으면 저게 붙는 것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 배너가 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도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같이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노래하였는데 23절 말씀에 오면 다시 슬픔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런데 그 슬픔과 그 다음에 다시 보면 한 절에 슬픔이 기록이 되어 있고 네 절에 걸쳐서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금 이 슬픔을 몰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2장 전체의 구조가 슬픔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다시 슬픔에서 그 슬픔이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장으로 우리들에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 슬픔이 자꾸 우리를 찾아옵니다. 해결이 됐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다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고 이것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슬픔의 노래에서 다시금 위로를 받은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위로가 된 것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사이에 보면 다시금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다시금 영원하신 그 하나님으로 시선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우리가 옷을 아무리 정하게 입어도 언젠가 낡아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옷 가운데 소매가 너덜너덜한 게 있고 이 칼라가 또 낡아지는 그런 옷들이 있는데 옷은 입으면 그렇게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물 그것은 다 바뀌어지고 낡아지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27절 주는 한결 같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10년이라는 것은 밤의 한 경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 오랜 세월, 견디기 힘든 세월, 인내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세월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은 것이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존하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시다면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분이 그분의 때에 속히 일하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이 같은 가운데서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눈을 들어라. 그 고통에 집착하지 말고 눈을 들어봐라. 지금 있는 상황에 눈을 두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영원하신 아버지를 봐라. 한결같으신 주님을 봐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고통일까요? 아니면 주님일까요? 우리의 시선은 나의 외로움에 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영존하시는 아버지께 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환경을 보지 않고 주변을 보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